현빈아. 어머니. 그래. 현빈아. 안 돼. 첨가제가 되면 안 된다. 응? 고집부리지 말고 제발 회사 말 들어. 어, 현빈아. 힘으로 굴복시키려고 하면 힘으로 맞설 거예요. 네가 지금 무슨 힘이 있어? 너 할 줄 아는 게 배 만드는 것밖에 더 있어? 내가 보기에는 네가 지금 세라이로 너무 화가 난 거야. 그래서 다 나보게만 보이는 거야. 일단 세라일은 접어두고 살길 생각해. 동진이 정 싫으면은 그 뭐냐 그 케미컬 탱커인가 뭔가 그 배 다 만들고 나서 그때 더 좋은 데로 옮기면 되잖아. 저 이 회사에서 못 받쳐 일했어요. 싱가포르 가서도 잠 못 자고 일만 하다 왔는데 그 사이에 세라는 어머니는 제가 부당한 압력에 굴복하는 사람이 되길 바라세요? 운이 나빴다 쳐 현빈아. 네 말대로 악몽 꾼 거라고. 이제 어머니까지 그놈한테 놀아나세요? 날 이렇게 송두리째 짓밟고 있는데 그 장정모한테 매달리라고요? 어머니 내가 그렇게 되길 바라세요? 전과자가 될 순 없잖아. 그럼 아무 힘도 없는 엄마가 바로 눈앞에 해결할 방법이 있는데 모른 척 해야 되겠냐 그럼? 이러실 거면 다시는 오지 마세요. 안 만들 거예요. 현민아. 예. 예, 현민아. 현민아. 조정했대. 조조들 앞에서 지난한 실적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장이 있으면은 손 한번 들어봐요. 우리 동진그룹이 철밥통 아니에요. 바깥 못하는 무능한 인사들 자르겠습니다. 명퇴금 넉넉히 주어서 내보내겠어요. 그룹에 주저앉아갖고서 갉아먹는 것보다 길게 보면 그게 더 이익입니다. 5년 전에 내가 모험을 한번 했습니다. 평생 세멘트 팔아서 번 돈을 몽땅 들어부어서 동진 조선을 탄생을 시켰어요. 이제 그 동진 조선이 우리 그룹을 지탱해주는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. 그때 앞장서서 뛰어준 우리 최충기 사장 한번 일어나 봐요. 또 한 번의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. 5년 전에 우리 최충기 사장 같은 투지가 필요할 겁니다. 이 불황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수 있는가 의견들 얘기해 봐요. 최충기 사장부터.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조선 쪽에 그룹 차원의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. 윤세라 집에다 데려다 놓고 이 집안에서 남모르게 동거하겠다는 건 아니지? 아버지처럼. 야, 입 조심해. 이 집안에 귀가 몇 개인 줄 알아? 미워하면서 닮는다더니 꼭 그렇게 안 좋은 것만 닮아. 장태희, 내 사생활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말 것. 응? 정말 그러겠다는 거야? 나 매일 감시할 거야. 집안에서 이상한 짓 하다가 걸리면 아버지한테 이른다, 내쫓으라고.
너 애들처럼 왜 이래? 아, 김여민 때문에 대기 발령 받았어. 내 기분이 어떤지 알아? 대기 발령은 윤세라 탓이 아니지. 아버진, 네가 원하는 한 사람을 네 편으로 못 만들었으니까 다른 직원들도 네 편으로 못 만들 거라고 보신 거야. 오빠도 김현민 자기 편으로 못 만들었어. 윤세라 빼앗아서 동진에 등 돌리게 만들고. 아마 오빠한테는 그게 화근이 될 거야. 웬만하면 헤어져. 그리고 나 그 여자 싫어. 시시하게 굴지 말고 너도 한수 배워. 호랑이 잡겠다고 호랑이 굴에 들어오기 쉽지 않거든. 내 눈에 호랑인지 고양인지 구분도 못하는 여자 같거든. 그런데 김현민은 어떻게 돼 가는 거야?